참회 예수님, 참회 성모님, 예,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이번 피정을 통해서 정말 은총 충만히 받으시고 돌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정말 부족하지만 주님과 성모님께 의탁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온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우리 나조 성모님 집에 보배입니다. 보배. 예, 정말 귀중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최전방의 전사들입니다. 그렇죠? 전사. 마귀와 싸움을 했는데 최전방에 이렇게 위치해서 싸우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별히 여러분들은 주님과 성모님으로부터 뽑힌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계세요? 예. 그래서 정말 주님과 성모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작은 요한 맘마 줄리아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님과 성모님께서 바로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곳 나주 성지에서는 작은 여운과 일치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 제목은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신 주님과 성모님, 그리고 작은 영혼처럼 나를 다 내어놓읍시다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잘 할지 몰라서 그냥 제가 좀 느낀 거, 주님께서 또 특별히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 또 메시지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해한 부분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성모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과 성모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의 사명인 주님과 성모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에 기쁘게 최선을 다하여 동참하십시오. 또한 작은 영혼 맘마 줄리아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내려놓으려 하지 마십시오. 감사히 받아지고 가도록 하십시오. 예, 작은 영혼처럼, 작은 영혼처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주님과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메시지 말씀에서도 나는 내 어머니와 함께 너희를 위하여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작은 영혼 맘마 줄리아는 어떠십니까? 마찬가지죠.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셨고 지금도 그 목숨을 다 내어놓으시면서 그 극심한 고통을, 죽음을 넘나드는 그 고통을 봉헌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너무나 잘 알지만 때로는 무감각한 것 같아요. 때로는. 참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내가 어디가 아플 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이제 머리가 뽀개지도록 아팠다 그렇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별일 없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몰라요. 잘 인식을 못해요. 엄마께서 얼마나 고통을 받으시는지. 예, 참으로 작은 영혼 맘마 줄리아는 살아도 주님의 것, 죽어도 주님의 것,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면서 고통을 봉헌해 오고 계십니다. 물론 그전에도 이렇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삶으로 고통을 봉헌했지만은 우리가 잘 알듯이 1982년 사순절에 고통을 봉헌하기 시작하셔서 그래서 금년이 40년 넘었죠. 그리고 또 지난달 8월 15일 날은 주님께서 그 성혈을 아주 몽땅 쏟아 주신 그런 날이 이제 2002년 8월 15일인데 그때 20주년을 이렇게 지냈습니다. 특별히 그 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사랑의 징표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간접적으로 우리는 체험을 했고 또 직접적으로 체험하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뭐 무지개 또 어떤 성체 모양의 이런 것들도 자가용 맘마 줄리아가 이렇게 받으셨고 또 향유도 계속해서 이렇게 흘려주고 계시고 특별히 이것도 제대 중앙에 뒤에 성모님께서 향유를 계속해서 흘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미사 주례할 때마다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은 아주 정말 그 번들번들하게 이렇게 온 얼굴에 이렇게 향유를 흘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향유의 그 징표는 뭐라 그랬어요? 사랑과 우정과 연준의 표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모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참으로 그것을 확실히 아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과 성모님께 감사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주님과 성모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셨듯이 자간 영혼도 그렇게 다 내어놓으셨는데 우리도 우리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놓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한 겸손한 작은 영혼으로서 내가 먼저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도록 합시다. 나를 자꾸 내어주는 만큼 온전히 내어주는 만큼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겨요. 예. 고여있는 물은 고여만 있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총을 나눌 때 기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움츠려들수록 기쁨이 없어지고 의심이 생기고 봉헌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를 내어줄 때 힘이 생기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십니다. 자건용원 만마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다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다 해 주신다고. 그리고 나를 다 내어놓을 때 그렇게 노력할 때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받은 은총을 잘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부에서 다른 이들이 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그것을 솔선수범으로 먼저 내가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가 아니라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자리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뭐 좋은 마음이 있다고 해도 제가 지부에 가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그 얘기는 각자의 그 역할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 그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그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잘할 때 세포가 살아있을 때 몸 전체가 기능을 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팔 하나가 문제가 생기고 그랬을 때 불편해요. 여러 가지로. 그죠? 여러 가지 불편하게 되죠. 예. 그래서 지부가 건강하면은, 나주 성모님, 여기 마리아 구원방주가 건강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멘으로 내가 해야 된다는 거. 그 누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는 거. 아, 내가 나이도 많은데 내가 이 힘든 거를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면 얼마나 내가 고생을 많이 해왔나. 이제 젊은 사람들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했는데
물론 젊은 사람들이 나서서야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깨닫지를 아직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영혼 마마 줄리아는 인간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순간조차 이웃에게 기쁨이 된다면 아멘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 아멘의 영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 푸른 군대 피정 때, 그러죠. 그 작은 영혼 마마 줄리아는 신부님 강의를 들으려고 몸도 이렇게 아픈 그런 상황 속에서 왔는데, 율리아, 이러면서 바깥에 이 솜을 파는 거 좀 봉사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아멘으로 이렇게 응답을 했죠. 네. 기쁘게 아멘으로 했어요. 기쁘게 아멘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말 샘치고 이렇게 또 봉헌하셨죠. 또 한 예로서 임신한 몸으로 할머니를 위해서 또 아멘으로 샘을 팠던 경우에 인간적으로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또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이 여의도에 이렇게 오셨을 때 90kg 넘는 그 할머니를 업었다는 거 도저히 그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멘으로 온전히 봉헌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기회, 봉사할 기회,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뭐 몇십 년 동안 봉사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유, 언제 인준난지도 모르고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그 생각할 때 좀 더 내가 기회가 좋을 때 더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뭐 차량 봉사하는 거 쉽지 않다는 말을 들었어요. 차량 봉사는 누구를 위한 봉사입니까? 주님과 성모님을 위한 그런 봉사고 생활의 기도로 한 분 한 분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봉헌한다면 얼마나 그 큰 공로를 하늘에 쌓게 되겠습니까? 한 분 한 분. 바로 여러분들이 그 지부에서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대할 때 주님과 성모님을 대하듯이 작은 영혼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정말 하찮아 보이는 예를 들어 장애인, 거지를 주님과 성모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눈물 나요. 눈물 나. 그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작은 영혼 마마 줄리아를 본받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17년 10월 22일 그 성 요한 바오로 2세 축일 때 그런 메시지가 있었죠. 너에도 그와 같이 되어라. 작은 영혼 마마 줄리아처럼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때로 그 힘든 것을 잘 복원해야 돼요. 그것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커다란 것이 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박. 예.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이 또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할 수 없을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있을 때 기쁘게 하십시오. 봉헌도 정말 가장 좋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봉헌할 때 그것이 참다운 봉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작은 영혼 마마 줄리아가 좋아했던 것이 있었죠. 커피. 그렇지만은 내가 좋아하는 거 이것을 봉헌하면 정말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커피를 봉헌하셨어요. 커피 없이도 철야 기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죠? 주님과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조차
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다른 성심의 사도들이 아닌 나도 성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보통 일반 신자들처럼 똑같이 뭐 드라마를 보고 또 뭘 보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일은 없는지 우리가 또 반성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성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작은 영혼을 직접 만나고 느끼고 주님과 성모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들은 정말 복되고 또한 책임도 크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도록 합시다. 이것은 또한 제 자신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이게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장한 여운과 일치하면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1월 1일 성모님 사랑의 메시지 말씀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일치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지부에서 일치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열 마귀가 자꾸 분열시키도록 합니다. 분심이 들어가고 용기를 내어라 힘을 내어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특별히 간택된 너에게 맡겨진 임무가 얼마나 막중한가를 받아들여 쇠수해진으로 분골쇄신하는 내 작은 영혼에게 양육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국궁진력으로 너희가 받은 숭고한 사명을 완수한다면 핵반응보다 더 강력한 연쇄반응으로 셀 수 없이 많은 자녀들이 회개로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나는 보이지 않는 현존으로 한시도 내 작은 영혼을 떠나지 않고 내 아들 예수와 함께 언제나 내 딸 안에서 함께하고 있으며 하느님께서 친히 이곳 나주에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걱정하느냐. 아멘. 그래서 주님과 성모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지만 특별히 작은 영혼 맘마 줄리아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그 징표를 통해서 주님과 성모님께서 작은 영혼 맘마 줄리아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여러 징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물 기도하실 때 향유를 이렇게 듬뿍 내려주시기도 하고요. 저도 처음에는 의심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나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집에 뭐 축성을 가서 작은 영혼 맘마 줄리아가 성수를 이렇게 뿌리면 향유를 내려주시고 또 준비기도 하면서 향유가 막 엄청나게 내리고 했다는 거 수없이 많이 있죠. 그 이야기는 주님과 성모님께서 작은 영혼 맘마주와 일치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메시지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작은 영혼 맘마주와 일치해서 5대 영성으로 무장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포기하게 만듭니다. 용기를 잃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도록 합니다. 나는 이제 뭐 할 만큼 했어. 아니면 왜 나만 이런 희생을 치러야 되는지 또 조용히 순례만 다니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칭찬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죠? 뭐 한 가지 말 저기 한 것 같아 완전히 그 원수처럼 되기도 하고 힘들어요. 봉사한다는 게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멘의 영성은 여러분들이 뭐 직책을 받았을 때 아멘으로 그것을 이렇게 한번 받아들였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이게 뭐 한두 번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같이 아멘의 영성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33년 전에 수도회에서 이제 첫 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아프리카 미션도 이제 15년 동안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안정적으로 인정받으면서 또 선교사로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주 성모님이 불러주셨기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쁘게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본당에서 아니면 교부에서 인정받고 그렇게 얼마든지 전교도 하고 뭐 다른 사람들도 이끌 수도 있고 신부님이나 주교님이나 그런 분들한테 인정받고 이렇게 살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합시다. 그래서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합시다. 기쁘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 기도할 때 정말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그런데 우리가 그 조그만 그 십자가 하나 지는 것도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해요. 그죠? 그것도 뭐 전체를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처에서 다른 처로 이렇게 가는 고동안만 지는데 그것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요. 근데 작은 영혼 맘마 줄리아는 그야말로 그 십자가, 그 사랑의 그 십자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대속 고통이죠. 대속 고통. 그것을 봉헌하고 계시잖아요. 순간순간 늘 그 고통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기쁘게 봉헌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죠. 제가 잘 하는 것 하나가 바로 그 웃는 것이다. 스마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기쁘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작은 영혼 만만주로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있지만은 그 고통받는 것을 힘들어서 짜증을 내고 막 그 괴로워했다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작은 영혼 만만주려는 우리의 그 영적 엄마로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는 잊지 않도록 합시다. 예, 주님께서는 불가능은 없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사랑의 십자가를 내려놓는다면,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저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그 짐을 더 지워드리는 것이고 또 작은 영혼에게 더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제대로 지지 않으면 우리가 연옥불을 또 거쳐야 돼요. 연옥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거저 고통받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저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죠? 이 세상에서 그냥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지나면은 나중에 죽어서 그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죠. 부자와 라자로의 이야기가 있듯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사랑으로 잘 봉헌하도록 합시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지부에서도 그렇고 나를 온전히 내어놓도록 합시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그 지내다 보면 벌써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금방 갈 때가 다가와요. 어느 순간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잘 봉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총 받을 때 그 은총을 잘 관리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그때 베드로 너는 참 잘했다. 남이 다 싫어하는 것을 생활의 기도로 샘치고 아멘으로 아름답게 봉헌하며 최선을 다했구나. 그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1절에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님, 주인께서 저에게 다섯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잘하였다. 너는 과연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으니 이제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자,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하고 말하였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는 잘 사용해서 천국에 가야 돼요. 그런데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영혼 맘마 줄리아 옆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작은 영혼 맘마 줄리아 옆에 선다는 것은 주님과 성모님 옆에 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예. 우리가 작은 영혼처럼 죽음을 넘나드는 고통이 주어지지는 않겠지만 작은 영혼과 일치해서 작은 영혼을 목숨 바쳐서 도와드린다면 작은 영혼 옆에 서게 되고 주님과 성모님 곁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렇게 한결같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고 그렇지만 또 영광의 자비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갈바리아 예수님 성화 앞에서 또 이제 기도하고 묵주 기도도 바치고 생활의 기도도 바치고 여러분들 하지만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큰 힘을 얻습니다. 또 어떻게 해요? 미사 봉헌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수단을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일치해서 잘 해나가시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도 청하고 또 도움을 청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닥친다래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성모님께서 함께 계시고 주님과 성모님 안에서 또 작은 영혼과 일치할 때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힘을 내시고 또 우리가 하나 돼서 주님과 성모님을 위해서 또 곧 영광 중에 상과 부를 가지고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또 잘 준비하도록 합시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